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역사적인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가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세계교회의 유엔 총회로 여겨지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가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열리는 총회로서 선교 128년이라는 짧은 역사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던 한국교회가 이제 세계교회를 섬기는 반열에 오른 겁니다. 역사적인 WCC 부산총회에 거는 한국교회의 기대와 바람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대한성공회 김근상 주교는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뜻으로 부산총회에 오는 모든 총대들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WCC 총회의 지난 10년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대장정이었다며 이번 총회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교회의 노력이 결집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세계 기독교 교회협회가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를 일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차 총회 때 저희가 크게 함께 의논할 일도 평화입니다. 여러 손님들이 이 남북의 긴장 상태를 직접 체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된 민족으로 미래의 새로운 아주 훌륭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함께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WCC에 대한 오해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는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WCC 회원교단이자 한국교회의 대표적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동엽 총회장은 WCC 총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건강한 교단들의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6.25 때는 가장 먼저 유엔군의 파병을 촉구했던 기관이라며 더 이상의 다원주의, 용공주의 논란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CC는 성삼위 하나님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건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북한이 6.25를 일으켰을 때에 가장 먼저 파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준 고마운 기관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10개국의 349개 회원교단에서 5억 6천만 명의 교인을 대표하는 총대 825명이 참가하며 회의 진행요원과 자원봉사자, 언론 관계자 등을 포함하면 참가자는 9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WCC 총회 역대 최대 규모며 유엔 총회를 능가하고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한편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의 역사적 의의를 전 세계에 알려온 빛의 순례가 6개월의 여정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4월 이스라엘에서 시작해 최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이인창 기자입니다. 1961년 인도 뉴델리에 이어 52년 만에 아시아에서 열리는 WCC 제10차 부산총회. 부산총회를 준비해온 한국준비위원회는 빛의 순례를 계획하고 지난 6개월간 각 대륙을 돌며 부산총회를 알리고 총회 성공을 위한 현지교회의 협력을 요청해왔습니다. 빛의 순례는 지난 4월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던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습니다. 순례단은 감람산 예수승천교회에서 루토교회와 곱트교회, 아르메니안 교회 등 현지교회 지도자들과 에큐메니컬 연합예배를 함께 드리고 성공적인 WCC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중해가 내려다보이는 가이사랴 국립공원에서는 빛의 순례 선포식과 한인 디아스포라 대회도 열어 본격적인 빛의 순례를 알렸습니다. 제10차 총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복음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다음 빛의 순례는 에큐메니컬 교회와 복음주의 교회 등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역사상 처음 열린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일치의 축제가 주무대였습니다. 일치의 축제에서는 인도네시아 기독교인 약 5만 명이 부산총회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장관을 이뤄냈습니다.
Well, I hope that the Busan Assembly will help the churches in Korea to grow more closer together as one fellowship. And if the ecumenical movement becomes strong in 7월에는 제7차 WCC 총회 개최지였던 호주 캔버라에서 순례가 진행됐습니다. 순례단은 호주 교회에 WCC 총회 진행 노하우를 전해 들었으며 현지 교민들에게 부산 총회를 소개했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최종 빛의 순례는 스위스 제네바의 WCC 본부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진행됐습니다. 빛의 순례단은 WCC 본부 직원들과 지금까지의 총회 준비 상황을 공유했으며 에티오피아에서는 정교회 총대주교와 대표적 복음주의 교단 총회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We have our own agenda in Korea. How we motivate, how we revitalize, how we mobilize. A World Council of Churches with the people of also this country, DPRK, as a prayer and as a hope for justice, for peace. For a future together. 한편 빛의 순례는 예루살렘과 함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부터 브라질 포르토 알레고레까지 역대 WCC 총회 개최지를 모두 순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일정 조율 등의 어려움으로 순례가 축소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WCC 제10차 부산 총회 개최와 한반도 평화 문제 등을 알리는 역할을 한 빛의 순례가 마무리됐습니다. 생명, 정의, 평화의 정신과 WCC 총회 성공을 위한 세계교회의 바람은 오는 10월 30일 대한민국 부산으로 모아질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국제선교단체 오픈도어 선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5천 명이 넘는 북한 지하교인을 대상으로 종교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대북 지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북한 주민 5,500여 명을 대상으로 신앙교육을 실시했으며 5만 7,500명에게 식량과 옷, 의약품, 각종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교회는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경과 책자 등 기독교 학습자료 약 6만 개를 북한 지하교인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교회는 이와 함께 북한 내에서의 선교 활동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뜻 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현재 여러 비밀 선교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들의 활동이 결국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픈도어 선교회는 내년 1월쯤 세계 기독교 탄압국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올해에 이어 2014년에도 북한이 최악의 종교 탄압국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독회장 당선 무효 판결로 감리교가 또다시 혼란에 빠진 가운데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감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제17차 전체 회의에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감독회장 당선 무효 판결은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전영재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선관위는 성명에서 총특재 판결에는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이 모두 결여돼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며 총특재가 소송 요건 결여 사실을 무시하고 판결을 단행해 감리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당선 무효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할 것을 천명하고 잘못된 당선 무효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무너진 장정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독회장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전용재 목사는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국내 중형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의 피로도가 대형교회나 소형교회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신대 대학원의 한국 목회자의 탈진 원인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교인 수 500에서 1000명인 중형교회 목회자들의 피로도가 1000명 이상 대형교회나 500명 이하 소형교회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논문은 중형교회 목회자의 피로도가 높은 이유로 대형교회는 부교역자 수도 많고 업무 분배가 원활한 반면 중형교회 목회자들은 업무 강도가 높고 많은 성도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직분별로는 부목사의 피로도가 전도사와 담임 목사에 비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지방 목회자들의 피로도가 서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50대 목회자의 피로도가 3, 40대보다 더 높았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자 4명이 경찰에 구속된 데 대해 에너지 정의 행동이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처사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 정의 행동은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이 반대 시위자들을 외부 불순 세력이라고 규정짓고 구속시켰다며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할 물과 식사 반입을 가로막은 경찰이 비인권적인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해 밀양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 정책의 문제라면서 정부가 그동안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으며 경찰은 이에 반대하는 시위자 11명을 연행해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 국립공문서관이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말기에 네덜란드 국적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국립공문서관이 이번에 공개한 문서는 일본이 패망한 뒤 네덜란드 정부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뤄진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처벌하려고 진행한 전범재판 관련 문서입니다.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 연행에 직접 개입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서에는 일본군 장교들이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주 소용소에 갇힌 네덜란드 국적 여성 35명을 위안소로 연행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과정이 묘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자료의 공개로 일본에서 고노담화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이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고신대학교 차기 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사회에서 3차까지 진행되는 투표를 통해 뽑힌 한 명의 후보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을 경우 총장으로 선출되며 총장 후보로는 대학 내외부에서 너댓 명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학원 보그마협의회가 오는 11월 25일까지 8주간 제8기 청년사역자 훈련학교를 운영합니다. 학복협은 이번 훈련학교에서 청년사역과 관련된 실제적인 토의와 나눔 그리고 자료 교환을 통해 청년사역을 향한 전문성을 더하게 될 것이라며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여성교육원이 오는 24일 서울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제38회 크리스천 여성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크리스천 여성의 교회와 사회적 활동을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원장 홍관옥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안양대학교 이운규 총장이 제3회 한국기독교 교육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총장은 1991년 기독교 교육과 교수로 부임한 이래 지난 20년간 기독교 교육학자와 기독교 교육 실천가들을 배출하는 데 힘쓴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남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라남도와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부 지방을 제외하면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곳에 따라 비가 조금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14도, 서울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북부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서울, 경기 지방에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한 번 더 비가 지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